아이유 씨 어서 오세요. 아이고 볼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오랜만에 만나요. 네. 오늘 제가 또 그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아이유 화려하다. 아이유 라디오 네. 오는데 야 저 정도로 꾸미고 오기 쉽지 않은데 마치 무대 의상처럼 너무 아름답게 마치 3피스를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그쵸, 그쵸. 여기 막 러플이 막 이렇게 막 너무 있고 예뻐요. 여기 지금 한쪽에 인이어가 꽂혀 있는 상태로가 제가 이거 사복 아니고요, 여러분. 그러니까. 네,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저도 모습이 낯설어가지고 왜냐면 이건 콘서트장 뒤에서 가도 볼 수 보기 쉽지 않은 오늘 울 언니 착장 백마탄 왕 같으셔요. 한나 왕을 구하러 온 지은 왕. 아, 내 마음에 불 질렀어, 그쵸? 이거는 왕이에요, 백마탄 왕. 아, 근데 이거 진짜 너무, 다시 한 번, 지금 보라를 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. 아, 네. 아, 이거 사복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사복은 아닙니다. 그렇게, 이렇게까지 막 평상시에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니지 않고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금붙이가 많이 있어요, 오늘. 귀에도 뭐가, 뭐, 진주도 있고요. 칭짱, 내 손을 잡아 역주행했을 때 심정이 궁금해요 하셨거든요. 느낌이 오잖아.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. 얘는 이런 곡인데 아 기가 막혀. 이게 사실 콘서트장 가면은 네, 아이유 네, 콘서트 네. 가서 이게 들으면 또 이게 쾌감 엄청난 노래인데 맞아요. 역주행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. 야, 기분 아, 그리고 제가 기대해볼게요. 한 가지 또 강한나의 볼륨 높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. 에필로그 그 중간에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. 맞아요, 들어보셨어요? 맞아요. 들어봤죠.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게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네. 제 목소리입니다. 궁금하신 분들 네. 아이유 씨의 목소리다. 그 녹음을 하면서 어디서 딴 게 아니라 약간 강한나 씨가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. 왜요? 그, 왜요? 그 장난스러운 뭔가 네? 이게 여기가 이렇게 좀 그치. 되게 좀 과장스러운 뭔가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거 LP판에서 나왔을 것 같은 소리가 네, 나오잖아요. 그걸 녹음을 하는데 막 이렇게 뭐 비브라토로 바이브레이션을 막 이렇게 쪼개면서 16분으로 쪼개면서 하는데 내가 이걸 누구를 떠올리면서 할 것인가 할 때 강한나 씨를 내가 떠올리면서 그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서 야, 되게 거기서 웃으면서 녹음을 감사합니다. 했습니다. 괜히 보람차네요. 괜히 보람차. 되게 잘하실 거예요. 만약에 하시면 너무 감사해. 네, 좋습니다. 네, 그 부분이 나올 때는 강한나 씨의 그 활짝 웃는 보조개 미소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도 그렇게 들을게요. 저를 떠올리면서 라일락 노래 끝날 때 엔딩 보조잖아요. 네, 아, 이런 것이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. 자. 잘한다. 네. 유애나는 아이유의 20대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. 아이유도 유애나와 20대를 함께해서 행복했나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. 행복하셨나요? 그렇다.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. 대답하고 싶어요. 네. 너무 좋습니다.